이건 뭔데? 팝콘. 팝콘. 집다 하시면서 뭐 하실게요? 맛만 보고. 선생님 이거 드세요 그럼. 뭔데? 선생님은 원샷용이야 이게. 맛있다. 맛있어요? 그럴 리얼 레이처럴. 네? 그러지 마시고. 라디오 접혀먹는 시즌1 명리주점 1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다 드셨나요? 예. 맛있나요? 아, 맛있네요. 아, 저 맛보고 싶은데 너무 멀리 있네요. 시즌1의 마지막 명리주점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예. 오늘도 죽돌님은 여전히 본업에 충실하고 계시고요. 올라오면서 보니까 애가 초췌해졌더라고. 그래서 못 봐주겠어요. 노숙자 같아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뭐 일이 너무 많다고. 또 게다가 또 노사협의회도 구성해야 된다며. 지금 뭐 막 계속 공문 날리더라고요. 매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참. 네, 그래도 다음 마지막 그 철공소에는 나올 수 있다고. 니팔자가 어때서랑 철공소 녹음하는 날은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니팔자 혹은 철공소 코너에서 아마 같이 시즌1 마지막 인사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 명리주점에 또 특별 게스트가 또 마지막 특별 게스트가 와 계신데요. 퍼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방송이 어떻게 될지 전 짐작이 안 갑니다. 잔뜩 긴장이 돼 있는데요. 저 역시도 여자분이시고요. 최은주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 장난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경상도 경은. 오늘 약간 의사 선생님 아니고 이거 군인 같은데요. 말씀 좀 해주세요. 몇 기셨죠? 저는 1기, 2기, 3기 다 들었으나 1기 때 오셔서 2기, 3기 다 1기 중간부터 1기 심화반부터 1기 그 기초반은 동영상으로 듣다가 심화반은 안 되겠다 싶어서 올라와서 1기 심화반부터 발을 담그기 시작해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일인데요. 뭐 워낙 이 귀문관도 없고 재능도 없어서 귀문관이 없으시구나. 오래 들으면 될 줄 알고 했으나 별로. 선생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네요 갑자기. 아, 너무 말은 이렇게 하지만요. 뭐라 그래 저렇게 늦게 된 자 빨리 간다고. 처음에는 약간 혹시 이과 출신들이 이렇게 좀 늦대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굉장히 아주 살벌한 스포트를 하시더니 지금은 아주 거의 반열에 오르셨네요. 거의 최 선두에서 달리고 계시죠. 제가 일전에 3기 때인가 2기 때인가 뒤풀이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언니 옆에 앉았거든요. 작두를 그냥 아주 그냥 살벌하게 타시던데요. 그때 이제 기초반 개강한 날이어가지고 근데 언니도 이제 그 은주 언니도 오셔가지고 같이 듣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처음이시잖아요. 언니가 작두를 타니까 막 전부 다 막 이 테이블로 다 몰려와가지고. 나도 봤어, 이렇게. 우리도 곧 저렇게 되나요? 맞아요. 우리는 저 저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 우리 최은주 씨는 치과의사예요. 네네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직업적으로, 우리 이제 이 좌파명리학을 듣는 수업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직업적으로 제일 많은 직업이 의사, 그 중에서도 치과의사예요. 되게 신기해요. 이제 이번에는 3개는 이제 뭐 정신과 의사도 어머. 계시고, 뭐 또 이렇게 뭐 신경외과 의사도 있고. 4기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치과 의사가 사실 제일 많은데, 우리가 흔히 직업적으로 명리학에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정책하고 사업가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주를 이제 의존하는 것이 자기들이 공부를 하진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의사들은 사주를 보러 잘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관심 많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꼭 공부를 해요. 역시 이렇게 같은 동종업종이라서 그런가? 왜요? 아니, 명리학적으로 보면 활인업,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이제 직업인데요. 명리학적으로 보면은 뭐 의사나 명리학으로 보는 역술가나 같은 직업이에요. 같은 직업인데 물론 이제 또 의사들 중에서도
도구, 그러니까 이제 메스나 이런 집도위들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네. 근데 정작 법률비 의사인 우리 은주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일단은 치과의사가 많다는 거는 치과가 그만큼 어려워졌구나, 이런 걸 사회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저의 사주가 궁금해서 어디 가서 보는 거는 나쁜 소리 듣기는 싫고, 네, 그래서 제가 조용히 내 것만 봐서 나한테 무엇이 문제인지를 좀 봐야겠다라는 좋은 생각에 것만 기억하고. 네, 좋은 것만 좀 어떻게 좀 해볼 수 없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을 했고요. 공부를 할수록 보니까 이 치과의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작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고, 더군다나 굉장히 힘든 직업이죠. 네, 사실 아픈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인데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응급 상황은 적고 환자들이 치료해주는 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아,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네, 이상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겠네요. 굉장히 그래, 좁은 공간에서 한 21년간 환자를 보다 보니까 오는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지 않으려면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환자가 그럼 그 치과에 가면 먼저 능식부터 까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이제 처음에는 좀 그런 거가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시까지는 몰라도 주민번호 정도까지는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일간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일주 정도는 보겠네 그러면. 진료실에다가 그 자판명리학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프로그램에다가 환자들 특히 좀 이렇게 처음에는 좀 오래 다니신 환자분들 좀 저하고 친목이 있는 저한테 저하고 이렇게 라포가 형성되신 분들하고는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좀 봐주고 이러다가 정말 저한테 컴플레인이 많고 저하고 정말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은 사람들 사주를 보기도 해봤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특히 오래 다니셨는데 연세도 드시고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상담을 해올 때 이제 이렇게 넋두리처럼 할 때 그때 그분한테 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느 일정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전 뽑았네. 치과 되게 좋은데요. 그래서 저한테 컴플레인이 많은 제가 뭐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서 바깥에서 컴플레인이 많은 환자들의 그런 명식을 볼 때 그분 자체에 대해서 이분은 좀 이런 성향이 있구나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단점은 진료 시간보다 상담 시간이 길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좀 조절을 좀 해주십사 하고 요즘엔 그래서 좀 요즘에는 좀 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치과 또 문의 쇄도 하겠는데요. 어디냐. 근데 오늘 나는 그 우리 은주 씨는 이렇게 사실 1, 2, 3기 4기 지금 4기도 하시니까 그 4기는 아니지만 3기 지금 세미나반을 또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리학과 자신의 병원에서의 삶을 이렇게 딱 얘기한 것도 처음 들었네요. 저희 또 방송이 개탔네요 그러면. 그런데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또 이렇게 같은 또 의사들 모임에서 뭐 자꾸 한번 신나게 타가지고 지금 막 피해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니 근데 명리학을 공부하 저희 모임에 저하고 같이 뭐 식사를 하시거나 하시는 선생님들은 명리학에 대해서 관심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저를 처음 보시나 봐요. 그래서 일단 막 자기 그걸 대보고 하는데 저희 후배 중에 한 명이 그 부부 사주를 내밀면서 한번 봐달라고 해서 한번 봐줬는데. 후배 부인이 사주를 봤는데 굉장히 좀 그 수기운이 너무 강황한데 그 화기운은 굉장히 지장간에도 거의 있을락 말락하는 그런 상태에서 을미년이 왔어요. 을미년이 그때 을미년 후반 그러니까 미토대운이었는데 작년. 근데 미토대운에 정화가 꺼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막 위에 세 개가 나란히 있고 밑에 연지, 월지가 다 자수로 다섯 개가 그 수의 그 기운이 굉장히 심한 그런 쏠림 명식에서 미토가 이런 일반 원국에 없이 미토의 지장간에 있는 정화가 좀 꺼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그래도 나이가 젊으니까 40대니까 지나가는 말로 그래도 혹시 심혈관계나 뇌혈관계 질환에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그냥 워닝 정도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한 달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와이프가 너무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뇌혈관 검사를 했는데 뭐 대동맥류가 발견된 것 같다 뇌에.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정말 누나 명리가 맞는 건가요? 이렇게 굉장히 소름이 쫙 돋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떤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거에 대한 행동 양식이나 그거에 대한 주의점이나 이런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제시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자체는 뭐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실력이 안 돼서 명시 빨리 병원 가라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저희 마침 저희 사촌 동생이 신경외과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신경외과 선생님들을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을 다 막 해서 이렇게 예약을 잡아주고 이렇게까지는 하고 굉장히 내일처럼 정말 되게 한 마음이 한두 달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명리의 원국을 해석하는 게 남한테 해석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근데 아직 제가 내린 결론은 저와 저의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커버해줄 수 있는 부분에 있는 식구들이나 친한 친구들 이외에는 이렇게 제 실력이 충분하지 않은 바에는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잠깐 들었으나. 그 뭐 특수관계는 마음대로 해도 돼. 마루 타러. 아니 근데 좀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죠. 뭐 맞으면 뭐 틀리면 말고 뭐 이런 그렇죠. 이런 건데 그래서 좀 요즘에는 좀 한동안은 계속 좀 겁이 났던 적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좀 주의할 수 있는 걸 먼저 사후가 아니라 사전인 그런 그런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전에 하는 얘기는 다 안 들었어. 사람들이 네. 지금 자기는 지금은 괜찮으니까 일어나야 이제 막 그때서 다시 전화 오고 막 네 그런 부분도 있긴 있고 그러니까 그게 말을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을 굉장히 심각하게 한다면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혹하면서 좀 말을 듣는 경향은 있는데 겁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걸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겁을 주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듣는 것 같아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뭐 예를 들면 목기운이 굉장히 지금 필요로 한다 그러면 파란색 옷을 일단 입고 동쪽으로 누워서 주무세요. 뭐 이런 거는 전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막연히 설명하는 것보다 뭔가 양식을 주는 것이 근데 시작부터 장난이 아닌데요. 나 어떻게 금방 뽀록날 것 같아. 아니, 시즌2에 어떻게 좀 한번 좀 죽돌 빠지고. 죽돌 짜르고. 네. 기대가 엄청 됩니다. 그럼 전 당장 출연료도 출연료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말. 그럼 당장 본인은 어때요? 그러니까 본인은 명리학을 배우고 난 비포 앤 애프터를 약간 어느 정도 춘과 합을 외울 정도 되니까 그때 정도 한 2기 정도 때는 좀 제가 잘하는 것 같고 제 명식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생각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참고로 이렇게 우리 천주 원장의 지지는 사유축 삼합 그러니까 지지 복덕숙이라고나 할까 아주 참, 남들이 부러워하는 걸 하나는 갖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신약한 사주고, 그리고 일지 편재잖아 또. 일지 편재. 일지 편재는 다리가 예쁘다. 어떻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사실은 아마 저의 그 일지 편재론에 그 방점을 본인이. 난 이 사람 그 은주 씨 명 씨 뭔지 모르니까. 네네. 아마 거기서 아마 이 아파병리에 혹하지 않았을까 이건 확실하다. 이거는 진짜 정말 내가 산 증인이다. 언니가 막 이제 수업을 듣다가 이거 용하네 맞네 이렇게 했다고요? 그 인터넷으로 들었다가 실제로 이거는 정말 내가 가서 간증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게 된 계기가
심화반을 가게 된 계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듣게 된 계기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일지편제 다리 네. 이쁨. 다리만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니까 다리만 이쁜 것 같은데. 맞잖아. 아, 괜찮아요. 무신일주는 언니 그 이렇게 중앙이 두껍다고. 아,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본 모든 무신 분들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근데 뭐 어떠세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았는데. 아이고 뭐 그냥 중간쯤 되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좀 이렇게 뭐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제가 명리 1, 2, 3기를 계속 들은 이유는요. 네. 명리라는 것 공부가 어떻게 보면 진짜 영어 회화처럼 일상에서 계속 쓰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1, 2기 심화반이 끝나고 세미나를 듣지 않는 기간 동안 원곡을 들여다보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뭐 음향만 색깔만 음향과 색깔만 쳐다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6년을 공부해서 평생 먹고 사는 직업으로 삼았는데 3년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머리가 하얘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공부를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세미나를 듣고 세미나를 들으니까 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아, 세미나반이 뭐 저는 수업을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것도 저희가 촬영도 안 하잖아요. 거기서 또 많은 배움이 있나 보네요. 뭐 배움이라기보다는요. 네.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기초반이나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을 중심으로 그쵸. 얘기를 하고 네. 세미나반에서는 이제 뭐 원전을 읽기도 하지만 네. 주로 임상 사례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 네네. 근데 뭐 여기 의사가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네. 사실 뭐 그냥 의사도 보통 뭐 의예과 2년, 본과 4년 한다고 해서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인턴 레지던트의 그 참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시간을 견뎌내야 그런 이제 밑바닥에서 베테랑 간호사들한테도 막 그 쫑코 먹으면서 이제 그 의사로 성장하듯이 네. 우리 흔히 이제 이 바닥 업계 용어로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물리가 트여가 그걸 물리가 트인다 그런 말을 쓰거든요. 물리가 트여도 네. 실질적인 어떤 그 경험 네. 이제 실제 사례 연구를 풍부하게 하지 않으면 네. 그래서 적용시키고 자신만의 어떤 그런 그 판단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죠. 좀 이렇게 체화를 그렇죠. 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그러니까 실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이제 또 이렇게 기초반 10주나 이제 심화반 10주, 20주 시간에 그런 구체적인 실습까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론만 하기도 빠듯한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천주씨뿐만 아니라 이제 좀 보통 보면은 그런 어떤 그 구체적인 명식을 가진 사례들 뭐 역사적인 인물들을 가지고도 하기도 하고 네. 그냥 일반인들 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네. 하게 되면은 좀 이제 좀 보는 눈들이 좀 더 구체적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산 증인이시네요, 최은주 언니님이.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제가 우등생처럼 보이는데. 아니, 상당히 제가 여태까지 뵀던 어떤 제자분보다 지금 신뢰가 가고. 아니, 제가 한번 제 명식을 들이밀어봐야겠다. 아니 근데 제가 솔직히 완전히 이과 출신이라서 네. 처음에 이렇게 명식을 보고. 풀어내는 사람들을 보고 솔직히 이 원곡만 보고 어떻게 저런 소설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소설을 쓰세요 막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좀 남들이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숫자적으로나 억부적으로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이거를 일상생활의 용어로 풀어서 이렇게 좀 해석해봐야겠다 해서 소설을 좀 써봤는데 네. 그냥 막 던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것도 몇 개 맞더라고요. 네. 그게 맞으면서 굉장히 희열을 느끼면서 조금 살을 붙여나가는 과정에 지금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걸 하나하나 명식을 따지면서 이렇게 이과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그 강론은 잘 돼 있는데 그걸 이렇게 직관으로 보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명식을 딱 봐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좀 잘 흐르고 있는 명식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어느 부분이 꽉 막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든가 이런 거를 좀 연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를 저희 방송에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아직 지금 연습 중이라서 지금 오류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근데 일단 그런 것도 그렇고 선생님이 세미나 시간에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 일단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고 본인이 이제 기본이 돼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이제 딱 이 명식의 포인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훈련하는 왜냐하면 이걸 항상 이 한 명식을 가지고 음이 몇 개, 양이 몇 개 이렇게 분석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직관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명식을 딱 봤을 때 어떤 하이라이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좀 훈련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보려면 진짜 공부 진짜 열심히 이론이 다 돼 있어야 그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론이 안 돼 있어도 잘 하는 사람 많아요. 네. 아, 또 그런 쪽으로 또 툭툭 튼 사람이 있어요. 여러 케이스들이 맞아요. 사람을 그래 다 다르듯이 공부하는 것도 또 달라요. 그게 굉장히 부러워요. 공부를 좀 제대로 해봐야 되나. 늘 맨날 생각만 하고. 그러면 오늘 사연들 오늘 뭐라고 해야 돼? 오든 소개되는 사연 분들은 좀 더 입체적인 또 이렇게 내용들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잔뜩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 사연부터 그럼 슬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벙커원 특활 허수연의 라이프 캘리그라피가 개강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림을 못 그려도 악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유니크한 작품이 나온답니다. 작품을 위한 글씨가 아니라 내 글씨가 그냥 작품이 되는 신나는 경험. 9월 26일 개강. 자세한 사항은 벙커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저번 명리주점 시간에 추석 특집으로 저희가 신사를 살짝 훑어봤는데요. 그 제보가 한 통 왔습니다, 선생님. 그때 창규가 막 계속 얘기를 해줬던 것 같은데 백호, 양인, 천을, 양덕 다 있는 사람 막 있으면 난리 나겠다 뭐 이런 말씀했는데 정말 나왔어, 근데 나왔어요. 제보를 주셔서 제가 처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개를 한번 해보실까요? 파솔라씨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백호, 양인, 천을, 양덕 수배자 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4살 조카입니다. 4살. 여자아이고요. 2013년 12월 22일 양력이고요. 오전 1시 57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사년, 갑자월, 임술일, 신축시시고 거기에다 월간 식신에 시지 정관으로 온라인 강좌에서 정경부인 사주라고 하셨던 조건에 만족하고요. 근데 일지 시지에 나란히 있는 관살 혼잡에 월지에는 겁재의 제왕. 사랑스러운 우리 조카는 커서 뭐가 될까요? 그리고 제 바람이 있다면 내가 못 이룬 판무파탈의 꿈을 부디. 그리고 충분히 가능한데. 조카의 앞날이 무척 궁금해집니다. 건강하고 밝고 즐겁게 살면서 심심할 때면 남자나 후리면서 농담이라고 하셨고요. 조카는 잘 먹고 건강하고 케어라고 적극적인 성격입니다. 수배에 왔으니 강원쌤 제 조카를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야 정말 천을의 양덕에다가 백호 양인. 야 다 있네요. 네, 이게 뭐 공망이 과게 하나는 덤이고, 공망이 있지만 해공이 됐다고. 봐야 되겠고요. 마냥 부럽습니다. 은주 언니님 어떤가요? 글쎄요, 굉장히 부러운 사주인데요. 뭘 부러워, 부럽긴. 나 무지 부러운데.
정말 그렇긴 한데, 예, 네. 근데 본원인 수기운이 좀 세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유정한 자리에 월간의 식신이 아름답게 놓여 있긴 한데, 네. 조금 아쉬운 점은 그 네. 식신에 해당하는 간목의 뿌리가 좀 안 보이는 게 조금 약간 아쉽긴 그 하고요. 예. 뿌리라는 거는 밑에 나무가 지지에, 있거나 지장 간에 예. 나무가 있어. 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어서 좀 아쉽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또 용신 아니 그러니까 대운이 네. 계속 1세부터 계속 목이 들어와서 34세까지 예, 굉장히 뭐 그 식신의 그 힘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네네.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것 같고요. 네. 대운까지 좀 도와주는 거네요. 네. 그러면. 어머나. 파무파탈은 가능할까요? 정관이 지금 시지에 있는 정관이 축토라서 네. 월지와 시지에 있는 축토는 네. 해석을 할 때는 네. 수의 기운으로 네, 보기 네, 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관사론잡의 기운이 세지는 않지만 십신으로 네. 물론 정관으로 읽지만 네. 편관의 힘이 더 유용하게 네네. 더 유효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말 그대로 명랑 자체 그 네. 성격이 굉장히 밝고 예, 굉장히 쾌활하고 솔직 담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있는 사주 같아요. 그 호감형이겠네요. 그러면 사람들도 되게 많이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이제 이 원곡의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임수일간이 네. 자월 축시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네. 너무 물의 기운이 강한 다시 말해서 추운 기운이 너무 강합니다. 네네. 이럴 때는 사실은 이제 병화가 이렇게 화가 떠서 강한 불이 떠서 네. 이 전체 분위기를 좀 말려줘야 되는데 천간에 병화가 없다라는 것이 좀 첫 번째의 좀 아쉬운 점이에요. 네네. 하지만 또 연지 조금 약간 삐딱하게 튀어나갔지만 네. 연지 사화가 이제 그 역할을 한 반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네네. 이런 이제 기대를 하게 만들고. 네. 그리고 이렇게 이 임수일간이 굉장히 강한 가운데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식상승제가 됐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바라는. 네. 식상승제가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절묘하게 됐어요. 네. 물론 이 간목 아래의 그 지지에 네. 그 간목을 굉장히 잘 그래서 포인트는 이 사화가 아니라 간목인데 방금 우리 전주 씨가 말한 것처럼 네. 이 간목을 잘 키울 수 있는 진토가 사실은 왔으면 굉장히 참 좋았을 텐데 지지는 다 술토 축토 네네. 입니다. 아 이렇게 차가운 토가 와서 일단 그래도 간목이 술토를 밑에 깔았으니까 네. 말은 굉장히 잘하겠네요. 예, 말은 굉장히 아주 조리 있고 아주 감각적으로 잘하고 그런 말로 하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원국이 중화지만 굉장히 강한데 네네. 일간이 강하면서 이제 식상생재가 좀 잘 이루었기 때문에 네. 솔직히 좀 정말 앞날에 그렇게 큰 기대를 할 만한 어떤 힘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시주도 이제 관인생이 됐습니다. 정관 정인이. 물론 이제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축토가 완전히 정관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개수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겁재의 성격이 강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이 원국은 관성을 빙자한 이제 겁재까지 치면 전부 겁재가 지배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기본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발상, 상상력, 그런 그 또 특이한 어떤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어떤 그 기운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이 수 겁재가 너무 강하다라는 것은 또 한 가지 좀 조금 이제 우려할 만한 것은 네. 좀 멘탈상 또 급격한 어떤 허무주의나 비관 이런 쪽에 빠지기도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지금 이 조카분이 아직 4살이니까 뭐 쾌활하고 적극적이다고 했잖아요. 또 일지가 임술 편관의 관대예요.
이 평가는 기본적으로 명랑소설가 같은 삶을 의미하는데 네. 이 친구의 이 친구의 삶의 바로 밑에는 바로 명랑함입니다. 이 친구가 명랑함을 잃고 말수가 적어지며 갑자기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진다. 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계속 끝없이 좌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 끝없이든 자신을 이렇게 그 왜냐면 힘이 있으니까 네네네. 힘수에 힘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갖다 이렇게 그 뭐랄까요 끊임없이 이렇게 돋보이고 스스로 빛나게 만들고 옆에서도 네. 그런 걸 좀 부추겨주고 이런 기운 이런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이제 이렇게 되면 아 그러면 너, 그러면 뭐 굉장히 사는 게 굉장히 불안정해지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친구는 이 와중에 식성생제를 이루어가지고 네. 전혀 이렇게 그 어떤 실제로 어떤 뭐 안정적인 그 삶의 바닥이나 이런 것들은 바탕을 네. 잘 이룰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게다가 이제 그 오늘의 포인트가 네. 신산인데요. 네. 세 번째 포인트는 네. 바로 용신에 해당하는 이 사화의 개사 연주에 천덕천을기인이 앉았고 일주에 월득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네. 일지 월지가 백호양인 네. 이른바 이제 합사를 이제 이루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이것은 사실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의 어떤 재능의 발휘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근데 이것이 좀 위험, 또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해요. 너무 세기 때문에. 네, 극단적인 건 뭐 또 양면이 있으니까. 네, 너무 이 기운이 세기 때문에 왜 이런 게 있잖아요. 남들이 보면은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본인은 덤덤하다든가,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굉장히 불만족을 갖고 있다든가. 이러면 사실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나요? 네, 그렇죠. 행복해지는 그런 거죠. 부러워하다가도 씨발 그렇게 잘났어? 뭐 이런 소리 들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그 월주가 갑자고 일지가 임술이기 때문에 일지와 월주가 다 너무 강합니다. 네. 급제 제왕 편관의 관대.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지금 드러내고 현실화시키는 힘들이 너무 막 우길성천의 기세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힘들이 사실은 그 갑목 식신의 도움으로 잘 다스려져야 됩니다. 살살 달래서 네. 식신은 갑목이 기운을 좀 들어가서 네. 이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수가 강하기 때문에 목으로 이 수를 빼야 되는데 지금 목 아까도 우리 전주 씨가 얘기했지만 목의 기운이 너무 약해요. 이 잘못하다가는 이 갑목이 수에 물에 잠길 수가 있습니다. 네. 다행히 대운은 네. 75세가 되기 전에는 수대운이 오지 않는 거 이게 굉장한 네. 포인트예요. 만약에 대운의 수가 연속으로 오게 되면은 이 갑목은 잠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도 사실은 갑목이 그렇게 안정적이다라는 건 보기는 힘들어요. 그럼 갑목을 써야 되겠죠. 용신이기도 하니까. 네. 식신을 쓴다. 뭐냐? 예술. 네네. 다음에 어떤 탐구. 어떤 집요한 어떤 탐구심. 네. 어떤 문제의식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예 이게 지식을 가르치지 말고 예술적 감성이나 문제의식 뭔가를 가지고 자꾸 사고 사유할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을 사실은 부모는 줘야 됩니다. 이 아이를 사랑하는 네. 많은 어른들은 이 아이에게 점수를 너 몇 등이야 이번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 갑목을 충분하게 활성화시키면 자연스럽게 이 자수와 술토의 일지월지가 갖고 있는 이 강한 기운들을 잘 쓰리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 갑목은 이제 재성으로 흐르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고 그 재능에 갚아는 어떤 그런 또 성과들을 네. 그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뭐 다행히도 이렇게 그 대운이요. 대운이 네.
쭉 그 모카로 흐르죠. 예, 정말 좋아요. 예, 네. 모카로 아주 아름답게 흘러요. 그리고 필요로 하는 진토도 또.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 대운상으로 볼 때, 네. 대운상으로 볼 때 저는 35세 무진대운, 네. 이 편관의 요 대운이 이 삶의 제일 어떤 터닝 포인트, 아. 결정적인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의미? 이때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드디어 진토가 들어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무토도 비록 무임충을 하지만 동시에 무게 합파도 하기 때문에 네. 이 무토가 사실은 그렇게 꼭 나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어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강력하게 귀신인 수의 발목을 묶어두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쩌면 굉장히 엄청난 이미 좀 이런 나이에 네. 엄청난 포텐을 터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목에서 또 이 토의 기운이 너무 강하게 또 깔린다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네. 일간인 임수를 사실은 위협하기도 한다는 얘기거든요. 관성이 너무 강해지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리 강한 수라도 수의 기운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어떤 건강상의 문이나 변동이 올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그 어차피 시간은 나의 편이다 라는 좀 조급함을 버리고 충분히 했던 그 왜 우리 마라톤을 뛸 때 네. 물론 전략 구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뭐 그냥 해서 15km까지는 선두 그룹에 대충 끼어가다가 네. 35km부터 스퍼트 한다. 네네. 뭐 보통 뭐 그런 게 보통 통상적인 이제 금메달 따는 그런 뭐 그런 그 자기 전략 설정을 하죠. 근데 그거 뭐 누구 다 아는 얘긴데. 네네. 35km까지 선두 그룹에 끼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렇다고. 이미 너무 15km나 20km 지면서 너무 그냥 빠르게 스퍼트를 해버리면 네. 이런 친구는 아예 42km를 완주도 못하고 보통 30km에서 기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그 구간에서 이제 그런 자신의 어떤 힘들을 안배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 거를 지켜가면서 또 새로운 거를 도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정말 식상성제 관인생이 어쨌거나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네. 빠무 파탈도 가능하지만 오늘 가능하지만 네. 굉장히 어떤 그 의외로 굉장히 정규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 진짜 의외네요. 예, 예. 네. 의외로 정규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높고요. 네. 왜냐하면 초년운에 굉장히 좋은 대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들어왔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벽하고 양인이 같이 있으면 네. 굉장히 총명한 어떤 그런 기운을 네. 만들어내고 네. 그걸 또 보여주는 천을 양덕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대운까지 네. 합쳐져가지고 거기 충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공부 안에 네. 네. 굉장히 뭐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쉽게 말해서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제 신금 정인이 중요한데 이 시주의 시간에 정인이 떠 있다는 얘기는 네. 뭔가 자신이 전공한 것으로 자신의 평생의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랬을 때 뭔가 어떤 국가가 보증하는 자격증을 가진 직업 뭐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천유지 씨는 의사라는데 네. 의사 사주보다는 문과 쪽 사주에 제가 볼 때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 쪽이나 그런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그래서 사법보다는 행정 뭐 이런 쪽이 훨씬 더 내가 보기에는 같은 문과라도 그런 쪽이 되거나 아니면 그래서 연구를 하는 직업 교수나 이런 네네네. 이런 쪽에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연구를 하면서도 굉장히 활발한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프로테이너 뭐 이런 말도 있나? 뭐 하여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왜 교수인데, 네. 프로페서인데, 뭐 굉장히 네. 방송도 많이 나가고, 뭐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자신의 전공을 바탕으로 강원 선생님 아니신가요? 저는 교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교수인데 네. 그런 많은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하는. 한마디로 어지럽이 넓은 그런 쪽으로 가게 될
쪽이 훨씬 더 저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이분 이 사람 대표라는 거는 뭐다? 갑목의 식신을 살리는 겁니다. 네네. 눈앞에 성적이나 결과에 연연하지 마라. 네네. 그래서 풍부한 어떤 그런 예술적인 어떤 그런 감수성, 그리고 어떤 문제의식의 어떤 직관력, 이런 것들을 신장시키는데 주변의 어른들이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뭐 어쨌건 지금 4살이라서요. 저희가 막 너무 또 미래를 점치면 안 될 것 같게 돼서 좀 조심스럽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미래를 점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가야,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실 오히려 저는 이런 뭐랄까 질문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사니까 잘 알 것 같아요. 제주 씨도. 이미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러면 참 그냥 할 말이 없잖아. 근데 아직까지 뭔가가 형성되거나 결정되기 전에 좀 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잠재력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길을 생각하는 게 난 더 중요한 준비인 것 같아. 네. 아, 어쨌건 뭐 마냥 부럽고요. 뭘 부러워, 부러워하긴. 부르면 지는 거야. 이미 졌고요. 그러면 또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갈 건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사연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학과 충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뭐 이론을 공부하시고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쭉 두 개 연달아 읽어볼게요. VM님이 남겨주신 것은 제가 궁금한 건 합과 충으로 인해 십신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수가 일주인 사람에게 금은 인성이고 불은 재성인데 신금과 병화가 합해서 물로 변하면 십신이 비견이나 겁재가 되나요? 그리고 신금과 병화가 합해서 물로 되면 금성분과 불성분은 없어지고 물로 변하는지 아니면 금성분과 불성분이 유지된 채 물성분이 더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고요. 야, 완전 딱 기초반증 질문. 그리고 ZN님도 또 비슷한 질문이세요. 같은 분 아니야? VN, ZN. 아닙니다. 아닙니다. 천간이나 지지가 서로 합을 하잖아요. 천간합도 있고 지지합도 있고 암합도 있고요. 그런데 이들이 합을 하면 그 변화된 오행의 십성은 무엇으로 봐야 하나요? 예를 들어 무토일간인 사람이 무게 합이 돼서 화가 되면 개수가 화가 되면 이 화는 정인인가요? 편인인가요? 비슷한 질문이시죠? 또 대운이나 세운에서 만나 합을 이룬다고 할 때 정화가 일간이 아니더라도 임수를 만나 목이 되면 이 목은 갑목인가요? 을목인가요? 제가 이게 기초반적인 질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꼭 그렇지만 않아요. 사실은 합과 충은 지금 명리학의 또 가장 고난이도의 또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네, 보통 이 부분에서 거의 떨어져 나가신다고들 계속 강조를 하시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근데 진짜 합과 충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러니까 이론적인 걸 공부하신 분들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석을 입체적으로 할 때 대단히 이 뭐라 그럴까요? 해석의 폭이 엄청 넓으니까. 맞습니다. 이 합충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원고를 두고 전혀 다른 극단적인 어떤 그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니까요. 그냥 기초반을 한 네 번 정도 들으시. 세 번밖에 안 들었는데. 아, 세 번 정도 들으시. 최은지 언니님께서 좀 이렇게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저는 여기 이 주제에 대해서 딜레마가 많은데요. 아. 저는 이게 지금 제 대운이 굉장히 막 그 정말 바라고 바라는 목대운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목이 들어가지고 합이 돼서 토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절실한 정이, 그러니까 인성이 그냥 상과 식상으로 변하기 때문에 저는 이 합이 되는 걸 믿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고민 중에 하나지만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원국에 합이 있느냐 하고 대운에서 왔을 때 합이 되느냐를 두 가지 다 봐야 되는데 원국에서 합이 되면 화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주변의 상황을 정말 봐야 되고요. 뭐 수기운이 너무 없는데 병신이 돼서 합수가 되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그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하려는 경향은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고, 대운에서 보면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그 대운에서 오는 거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화할 가능성이 많다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원국에서 합의되느냐 하고 세운이나 대운에서 왔을 때 합의돼서 화가 되느냐를 따져봐야 되고요. 충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천간에서 충이 되느냐와 네네. 지지에서 충이 되느냐는 약간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천간은 어떤 기운에 해당하는 거고 네. 지지는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이 된다 그러면 어떤 기운이 빠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서 발을 디디고 사는 부분에서 충이 나는 부분과는 또 다른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네. 점점 생각하기가 싫어지죠. 그래서 저는 좋은 쪽으로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딱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이거는 기초반적인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지금 그걸 갈등하고 있고. 이건 너무 이제 아전인수의 해석을 하려다 보니 네. 가장 기초적인 내용마저를 이렇게 그 부정하려는 알량한 몸부림이라고나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일단 네. 두 질문에 이제 그 한 가지인데 네. 하나의 질문인데 네. 사실 합은 충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그냥 충하면 되는 끝나는 거니까. 그냥 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이제 정말 그 배움의 수준에 따라서 이것도 또한 천차만별이지만 네네. 충은 그냥 충이거든요. 근데 합은 좀 달라요. 왜? 합화를 하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일단 두 가지로 그 은주 씨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한다면요. 먼저 그 VM님에 대한 질문부터 대답하자면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국에서의 합은 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냥 합만 하는 거죠. 합만. 합만 하고 화는 하지 않나. 화는 하지 않나. 특히 일간과 연결된 네네. 합은 더욱더 화가 어렵다. 네. 그다음에 떨어진 합, 가령 월간과 시간이 네네. 합을 한다. 네네. 가운데 일간이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합화가 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은 합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는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연간과 월간. 아, 그렇겠네요. 네, 일간을 빼고 바로 붙어 있는 인접한 합.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VM님이 그 제시한 것 중에 가져가는 해봅시다. 네. 연간이 병화고, 네. 월간이 신금이다. 네. 신금이고요. 일간은 뭐 무토라고 합시다. 네. 이런 상태에서 병신 합은 무조건 승립했죠. 네. 합이 합화수가 되려면 네. 사실은 일단 일간이 무토가 아니라 네. 일간이 임수나 계수고 그다음에 연지 월지 일지가 거의 대부분이 수의 기운으로 깔렸을 때 이 병신을 둘러싼 이 주변 환경이 전부 수 기운이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숲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떤 동물이 숲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 보색? 대충 색깔이 이렇게 다 네네. 녹색이면 나도 그냥 녹색이 되는 거잖아요. 진화를 하다 보면. 네네. 이것도 일종의 화의 결론입니다. 화파의 결론인데 주변의 세력들이 전부 수면 가뜩이나 우리는 지금 병신 화파수가 되려고 하는데 네네. 주변의 기운이 전부 수의 기운이다. 네. 그러면 멜큼 이제 수가 되겠죠. 그럼 완전히 이 명식은 물바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전황이 되겠습니다. 네네. 이런 전황으로 거의 가게 되는 수로 완전히 그 물바다가 되는 그런 길 말고는 네. 대부분 합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원국 안에서는 쉽지 않다. 자, 그러면 합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네. 그게 이제 네네. 남잖아요. 운명이 바뀌냐, 신이 네. 바뀌냐. 네, 그래서 병화는 병화고 신금은 네. 신금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합이 된다는 것은 네. 쉽게 말해서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라도 출신의 학생과 네. 경상도 출신의 학생이 네. 같은 대학에 들어와서 같은 과에 들어왔어요. 네. 데모가 일어났어. 네.
어, 그래서 이제 교문을 나가는데, 교문을 나가는데, 네. 따로따로 나갈 수 있어요. 아, 네. 어, 네. 근데 굉장히 그렇지만,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닐까 싶어. 체로탄 맞으면 어떡하지? 막,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래서 이 둘이가 스크럼을 짭니다. 아, 네. 그러면, 네. 한 명만 이렇게 막 저 앞에 그 전경 표포포그 차를 향해서 나갈 때는, 어, 굉장히 떨었는데, 네, 네. 왠지, 전혀 사실 옆에 있는 놈 나랑 완전 달라. 네네. 성격도 다르고, 네. 뭐 출신지도 다르고, 네. 말투도 다르고, 네. 앞으로 꿈도 다르고. 그런데 네. 왠지 둘이가 어깨동무를 딱 하고 딱 나가니까 내 힘이 막 세진 것 같아. 아. 그러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은 둘 다 출세하고 싶어서 미치는 놈일 수도 있는데, 네. 갑자기 이 순간만큼은 민주주의의 투사가 되어서 네. 새로운 어떤 화학적인 의미가 발생하면서 이 정문을 향, 자기 대학의 정문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돌진한단 말이지. 이게 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스크럼을 짰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힘이 이 병화와 신금의 힘이 내적 결속력이 굉장히 강해졌다. 라고 보여지면 되고요. 네. 그러면서 수로 바뀌지는 않지만 네. 이 병화와 신금이 만나 네. 그런 새로운 그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수의 제3의 물질인 어떤 이 수의 기운을 네. 이렇게 합류하게 된다. 네. 이 병화 신금 사이에 네. 수의 기운까지를 네. 어, 생성하게 된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저 궁금한 게요. 만약에 이제 그런 명식을 가진 분이 명식에 수기운이 없어요. 아. 그래서 화는 안 돼요. 수로. 그치만 수기운은 그렇죠.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여덟째 글자에 쓰는 수가 거의 없지만 네. 이 병신 합이 됨으로써 네. 합화 수는 되지 않았지만 네, 네. 완전히 수기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는 네. 이 사람에게는 수의 기운이 네. 그야말로 잠재적으로, 다음에 화학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럼 천간의 합이었을 때, 나머지의 수기운이 세서 수로 화가 됐을 때는, 확실히 이제 화가 돼서 뭐, 그 전에 갖고 있던 좀 성질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주위에 수기운이 없어서 화가 안 되는 경우는 그냥 수기운도 생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병신 합이 됐을 때 이 명식이 굉장히 수기운을 필요로 하는 네네네. 명식이었다면 이 병신 합은 합화수는 되지 않아도 이 병화와 신금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닫히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닫혀서 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스크럼을 끼고 나가는데 한 놈이 정경이든지 체류탄에 맞아가지고 네네. 발이 부러졌다. 네. 그러면 이 스크린 무너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얘들이 갑자기 확 와야 되는 것처럼 네. 이 수의 기운이 필요할 때 이 병화나 신금이 다른 어떤 대운이나 이런 데 충을 맞아가지고 네. 금이 가게 될 때 네. 그때는 이제 이 수기운의 이제 균형이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 입체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니까 네. 늘 느끼는데요. 또 갈수록 어려워지네. 근데 네. 또 그게 또 그렇게 수 기운으로 어느 제3의 어떤 물 기운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물론 수 기운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네.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수 기운이 귀신인 사람한테는 또 그런 나름대로의 또 아픔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합을 깨야죠. 합을 깨는 무언 제3, 그러니까 대운이나 네. 이런 데서 오는 그렇죠. 그런 경우는 흉이 네. 되면 반갑겠네요. 그렇죠. 수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수 필요한 게 아니니까. 아, 되게 재밌네요 또. 네. 그래서 합이 된다는 게 꼭 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네요. 근데 막 이분들은 지금 궁금해하는 것이 그러면 뭐 만약에 수가 됐으면 음수냐 양수냐 그거에 따라서 네. 십신이 바뀌냐. 자, 합이 된다는 것은 자세히 보면 무게합, 병신합 모든 경우가 다 음과 양이 모여서 합이 됩니다. 네네. 남자와 여자가 모여서 합궁을 하듯이 네네. 모두 이제 음양이 다른 것이 하거든. 그러면 남자 여자 만나서 꼭 남자 아들만 놓나요? 딸만 놓나요? 아니잖아요. 아들로 놓고 딸도 놓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이거 합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제때님의 질문처럼, 네. 정화가 임수를 만나서 목이 되면, 이게 간목이냐, 을목이냐. 네, 네. 아,
한목일 수도 있고 을목일 수도 있는 거죠. 어. 그냥 그래서 일단은 그냥 목이다라고 목 목의 일반적인 성격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20대 이후로 기다리던 목기운이 들어와서 정이만목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용이신 대운인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용이신 대운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제가 정인을 써야 되는 거예요? 편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야말로 정인이든 편인이든 그 인성을 사실 관통하는 힘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공부. 예, 공부죠, 공부. 네. 그 둘 중 하나 그 더 땡기는 걸로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어느 쪽이든지 결국은 인성을 끌어다가 목기운을 끌어다가 쓰는 거니까.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경우는 그 목기운이 원고에 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한테 없는 기운을 대운을 통해 대운으로 발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이제 그만큼 뭐라 그럴까 미지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죠. 명략적으로는 인성을 써서 공부를 해가지고 제 병화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거는 굉장히 공부를 하면 명리학적으로는 맞는 말인데요. 공부를 하느라고 너무 머리가 아프고 몸이 힘이 들어서 제 몸이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거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뭐 특별히 할 건 없지만 아, 이게 합과 충이라는 게 특히나 대운에서 또 오는 것들은 뭐 이렇게 공부를 오래 하신 은주 언니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근데 해석이... 사실 대운에서 오는 합은요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 이해하기 대운이나 세운에서 오는 와서 원국과 합을 하게 되는 거는 무조건 합화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해하긴 쉬운데 해석의 폭이 훨씬 넓어지네요. 네. 음량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운은 굉장히 그 유동성이 강한 기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쉽게 합을 하죠. 또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상 없어지는 거니까. 네. 그 다음 사연에서 키토스님이 또 정신충과 일간의 합에 대해서 이제 명식을 보여주시면서 질문을 좀 해서 가지고 와봤거든요. 연결해서 이거 풀어볼게요. 양력 1991년 되게 젊으신 분이세요. 9월 9일 15시 14분생 여자분이시고요. 신민년 정유월 임호일 정미시 질문이 두 가지세요. 첫 번째 질문이 원국을 보면 천간에서 정신충이 쟁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호 선생님 책에 지지의 충에 대해서는 간략한 설명이 있지만 천간의 충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신충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아, 이분 참 키토스님의 명식 재밌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신민년에 정유월에 임오일에 정미시. 네. 근데 일단 은주 씨가 봐도 이거는 정신 쟁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정임 한목도 또 되기 때문에 쟁합을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쟁합, 쟁충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리 붓고 저리 깨. 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합이 이렇게 막 복잡하게 이렇게 총 네 개가 일어난 꼴이잖아요. 천간에만. 이렇게 충과 합이 엇갈리면요. 충은 충대로 큰 역할을 못하고 합은 합대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충합이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일어나면 나는 것은 그만큼 삶의 좀 그 다이나믹? 뭐랄까 좋게 말하면 다이나믹 나쁘게 말하면 불안정성 이 커진다. 그러니까 쌓인 곡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너무 또 이렇게 단조로운 삶을 사는 다 싫어하잖아요. 말씀하시지만, 또 이렇게 왜냐면 꼭 저도 이렇게 충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 그렇게 드라마틱하시잖아요. 드라마틱한 네. 것을 너무 제가 강조하는 경향이 필요해요. 근데 이번 지지는 또 다 합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지지는 네, 또 쟁합으로 또 쟁합입니다, 그렇죠? 여기 붙고 저리 붙고 굉장히 복잡한 명식인데. 자 그러니까 이 지지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동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아무 근거도 없는 해석이고요.
아,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도 좀 읽어봐 드릴게요. 천간의 정 두 개가 일간인 임을 두고 쟁합을 합니다. 강원 선생님 책 보면 일간은 합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합화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치? 누가 합을 안 한다 그래서 아. 합은 하죠. 합은 하는데 네네. 일간이 끼면 합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럼 제가 읽고 있었는데 지금 끝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분도 이제 그 부분에서 좀 헷갈려 하셨던 것 같아요. 예외적으로 일간 주변이 모두 합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화할 수도 있다고 하셔서 제가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예외가 됐어요. 예. 그런 건 없습니까? 일간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 붙어먹지 않는군요. 예, 붙어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희 만세력에 뭘 입력을 했을 때 나온 거를 네. 표시는 다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는 사실 대단히 공부를 해야 나올 수 있는 건데 명식만 보면 합을 했다고 나오고 색깔도 화해서 나오니까 다 화가 된 건지 뭐 좀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네. 아닌가? 아니죠. 네. 근데 네. 충분히 이런 정도의 명식은 너무 합이 많고 막 이러니까 네, 네. 네. 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분이 네. 정화가 쟁합을 하고 쟁충을 하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충하고 합을 해서 정화가 굉장히 그 액티베이션 돼 있다고 할 수는 있는데 네. 오롯이 또 쟁충 쟁합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이 원국에 지금 굉장히 세게 있는 화가 네.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임수가 지금 뿌리가 지금 지장간에도 없는 상황이라서 네. 굉장히 임수를 지키는데 네. 굉장히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월지가 다행히 인성으로 요금이 네. 있긴 하지만 또 공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 혼자 또 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행공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수를 지키는데 굉장히 힘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신약해 보이거든요. 근데 또 이분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금수용신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분 관이 정말 관으로서 또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금수토를 다 써야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도 그렇게 세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어떤 게요? 미토 정관. 네, 미토 정관이 또 재성으로 또 화하기 때문에 네네네. 미토 정관도 인성의 힘을 실어주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금수용신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은 토도 이렇게 관성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좀 챙길 게 많으시네요. 네. 여러 가지 챙기셔야 돼요. 좀 약간 어려운 명식이긴 한데 재성이 좀 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성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임수를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금수용신을 잘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대운이 네, 뭐 또 좋으시네요. 수로 흐르고 금수로 흐르시고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것이요. 이분이 명식에 지금 목이 없으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쨌건 일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합을 했잖아요. 양쪽으로. 그 이래서 이제 목 기운이 어느 정도는 생기신 거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그 사실은 이제 쟁합은 네. 아, 쟁합. 한 만큼의 어떤 합의 그 효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또 쟁충까지 됐기 때문에 그건 거의 없다. 아, 근데 두 분이 다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 명식 조금 아픔은 뭐냐면, 바로 이제 식상에 해당되는 네, 목의 기운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네네. 사실 이 미토는 다 정화를 안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시지의 미토는 뭐 거의 뭐 정화라고 봐야 됩니다. 네네. 합도 하고 있고요. 아. 그 때문에 사실은 임형식은 거의 다섯 개가 그냥 불이다, 정화다 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제의 기운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정제의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학교 공부를 실제로 이제 그 병행했다고 하는데 돈을 벌면 공부가 잘 안 된다. 너무 당연한 거죠. 화는
금이 강한 것 같지만 유금은 또 게다가 공망이고 막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네. 근데 이 월지 정인을 정인이 이분의 직업이 사실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정인이 직업이 되기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너무 화의 기운이 네. 강해서 이 금들이 사실상 힘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가 이것을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 사이에서 맞아. 토도 사실은 거의 화편으로 지금 다 갔다고 봐야 되기 네, 때문에 네. 그것이 중재가 안 되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임수가 굉장히 외로워요. 외로운 지금 외로운 정도가 아닌데요 지금 네, 굉장히 외로운 상황인데 그 아까 방금 잘 지적했는데 대운이 금수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나마 정말 아슬아슬한 균형이 잘 잡혔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지금 이 약한 임수나 네. 또 기토의 기운으로는 화를 다스릴 재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강렬하게 이 금인성에 힘을 실어서 네. 이를 꽉 물고 네. 거의 녹기 직진인 금의 기운을 스스로 강화하는 길, 정인을 강화하는 길. 그래서 쉽지 않겠네요. 예. 근데 또 이 30, 40 대운이 계속 편인 제일 중요한 자기 삶에서 제일 중요한 때 이 인성이 옵니다. 인성이 지금 강하게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 강한 그 이분한테 경금, 신금이 다 중요하거든요. 네. 신금은 천간 신금을 지킨다는 점에서도 중요하고, 네. 경금 또한 이제 정화를 무력화 시킨다는 점에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기운이 제일 중요한 시기에 잘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의지해서 버틸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만약에 이분이 내가 공부를 해서 이걸로 내 끝장을 보겠다. 네. 정말 책이 이기나 내 엉덩이가 이기나 난 그런 진짜 집요하게 인성 그냥 금인성이잖아요. 네. 할 수 있거든요. 독합니다 금인성은. 네. 근데 이 재성 화재성이 많다는 건요. 네. 이 또 엉덩이를 또 가볍게 만듭니다. 뭐가 돌이 좀 생기거나 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홈쇼핑에 신상이 뜯다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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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새로운 유행이 또 트렌드가 분다거나. 그래서 또 헬깃하고 그걸로 또 날아가는 또 기운이 또 이 재성이거든요. 네. 재성은 이제 이렇게 많은 친구 삼아서 놀기를 좋아하는 기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 정재가 이렇게 과다한 경우는 더 문제가 됩니다. 네. 화, 재성. 네. 정재는 깨끗하게 한계가 지킬 때나 정재의 기운이 되지. 이렇게 정재가 많아지면. 네. 정제가 많아지면 사실은 전혀 정제가 아니고 편제. 거의 이렇게 정신나간 편제가 되거든요. 지금 은주 언니가 막 본인이라고. 왜냐면 저기도 이제 병화일주에 이 유금이 딱 이 네. 정제가 하나가 딱 박혀서는. 그래서 이 그럼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성을 지켜서 인성을 수호해서. 네. 이 화 재성과 맞서 싸워서 균형을 잡는 방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네. 과다한 화 정제를 마구 써버리는 겁니다. 마구 써서 소진시키는 거죠.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화 재성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 이걸 재물로 본다면 네. 남의 돈을 열심히 세는 겁니다. 에? 금융계에 종사하는 그렇지. 거죠. 내 돈은 아니지만, 남의 돈을 열심히 세는 거죠. 금융계에 종사한다는 게. 네. 그렇잖아요. 환전 이런 거 해도 되겠네요. 예. 그건 너무 이제 너무 상상력이 너무 박약하다, 너는. 그다음에 쓰므로서 이 재석을 막 매일매일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문가가 되는 길이 있을 수 있죠. 네. 또 이 화재성을 많이 쓴다는 것은요. 이 정제라고 하는 것은 정제가 지금 지나쳐서 지금 편제가 됐잖아요. 네. 봉사의 의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 특히 정의로운 봉사. 네네. 그냥 단순히 그냥 옆집에 불우한 뭐 고양이를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뭔가 좀 사회적인 거. 그래서 아예 이런 쪽으로 어떤 투신을 하는 거, 이것도 화제성을 쓰는 겁니다. 뭐 그런 NGO나든가 무슨 이런 거 활동해서 그것도 화제성을 굉장히 강하게 쓰는 거고, 실제로 제 아는 옛 특수 관계인 중에 짐작이 되는데요. 화제성이 강한 그 사람이 네. 전혀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이 네. 그런 이제 그런 혁명의 꿈을 네. 품고 이렇게 네. 의열단 이런 뭐 이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본인의 철학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명식 속에서 자기의 것을 가장 극대화시키려는 어떤 무의식적인 의지가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게 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화제성이 이렇게 과다하고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편지는 지도단 말이에요, 지도. 네. 뭐죠? 여행을 많이 다녀서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거 좋겠다. 그것 자체가 네, 지급이에요. 굉장히. 아시다시피 우리 딴지 총수인 그 저기 김어준도 본래 첫 직업이 여행 가이드였잖아요. 그러셨다고. 뭘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도 잘. 근데 이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재성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네트워킹, 지역 네트워킹을 자기 몸을 자기를 그렇게 스스로 네트워크에 한 체계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재성을 과다하게 쓰는. 과다하게 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지금 전곡을 적어주시진 않으셨는데 지금 26살이세요. 그래서 아직 지금 기회 대운 안에 있으시고 그러니까 뭔가 학교를 다니시면서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고 있으셔서 아마 이 그러니까 뭐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한 스펙트럼이 좀 좁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되게 다양한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좀 이렇게 확대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 미토가 어쨌거나 정관의 양이 네. 화계를 앓고 있습니다. 화계가 이제 이 양쪽 양극단에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에 굉장히 또 어쩌면 또 안, 만약에 정인을 버틸 수만 있다면 정인으로 버틸 수만 있다면 공무원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화계라는 게 어쨌거나 고독한 힘이잖아요. 네네. 그 이제 화계는 두 개 정도가 있어야 이제 그때부터 화계니까 네. 그런 어떤 자신의 고독함으로 승부 보는 건 뭐 공부밖에 공부나 예술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고독을 자신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 그것이 나 이분한테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20, 30, 40 대운에 40, 50, 60까지 금수로 지금 쭉 흐르기 때문에 해볼만 합니다. 이분이 50대, 60대 대운이 되게 젊은데요. 이 원국의 아픔이 식상이 없는데 식상생제를 하게 되면 임수기운이 너무 빠져서 그리고 재성이 너무 세지니까 자신 식상생제가 된다고 해도 자기가 재물을 지키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때 50대, 60대 때는 그 재성을 좀 눌러주고 유통을 시켜주는 식상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는 이때는 좀 그러니까 목기운이 이 사람한테 이분한테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재성을 너무 살려주니까 신약한데 근데 그 목기운이 수기운이랑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기운이랑 같이 들어와서 이때는 좀 만약에 충과 합을 고려하지 않는 일단은 오행상으로만 볼 때는 이때는 좀 돈을 많이 모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식상생제가 되면서 자기의 본원인 수기운을 지키면서 또 재성을 좀 약간 극해주면서 그래서 이때도 좀 괜찮으실 것 같으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화이팅입니다. 26살이면 대단히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뭐 그래도 가능성이 무한대로 열려있으니까 나는 26살 때 뭐 했더라. 대학은 다녔네요. 괜찮으시네요. 저는 인생의 암흑기였는데 은주 언니님도 26살 공부하고 계셨겠네요. 저는 인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진짜 밤낮으로 정말 쌍코피를 터뜨리면서 26 20대 때 정말 제가 다시 20대가 된다면 정말 뭔들 못하겠어. 네 가지 사연을 저희가 좀 다뤄봤는데요. 다음 마지막 사연은 좀
무거운 내용입니다. 사연도 조금 길이가 있어서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딴또님이 보내주셨고요. 1978년 양력 8월 24일 14시 30분 인천에서 태어난 39살 여자입니다. 모5년 경신월 모5일 김희씨. 오늘 왜 이렇게 화토의 기운이 강한 분들이 많지? 더군다나 다 여자분이시고 네. 또 한번 읽어볼게요. 초등학교 때부터는 쭉 서울에서 살다가 2년 전 대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2007년 6월에 결혼했고 2014년 1월에 첫 출산. 같은 해 3월에는 남편이 원하던 직장을 얻어 새 식구가 대구로 이사했습니다. 육아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던 중 2015년 작년이네요. 8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8차례 걸친 항암치료와 유방절제수술 그리고 30회가 넘는 방사선 치료까지 꼬박 1년의 시간 동안 대학병원과 요양병원을 오가며 투병했습니다. 어른 아들을 생각하며 씩씩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통 항암주사를 맞으면 밥을 못 먹어서 살이 빠지고 그 때문에 힘든 치료를 못 버티고 세상을 떠나는 환자들이 많은데 다행히 저는 밥 잘 먹는 걸로 소문난 환자였습니다. 오히려 살이 찔 정도였어요. 그래서인지 치료 효과도 좋았고 심한 부작용 없이 치료를 마쳤습니다. 암세포가 모두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고 2016년 7월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 키워주시는 아주머니께 보냈던 아들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016년 8월, 저번 달이네요. 저는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자궁기형종이었고 난소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랜 항암치료와 연이은 수술로 체력이 많이 약해져서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건 무리라고 판단, 아이를 다시 아주머니께 보냈습니다. 한참 예쁘고 엄마가 필요한 시기에 떨어져서 사는 것이 마음 아프지만 제가 건강해져야 아들 옆에 오래 있을 수 있기에 결심했습니다. 요즘의 일상은 평일에는 규칙적인 생활, 가벼운 산책, 불교 경전, 사경 등 요양하듯 지내고 주말에는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함께 지냅니다. 그러다 최근에 친구가 보고 있는 좌파명리학 동영상 강의를 어깨 너머로 보게 되었습니다. 관심이 생겨 제 명식을 넣어보았다니 한눈에 보아도 토가 많았습니다. 제 사주와 대운이 떠있는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2018년에 토가 두 개나 더 들어오는 것을 보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토가 많은 것과 내 병이 관련이 있는 것인지 또 토가 두 개 더 들어오는 건 위험한 상황 아닌지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0년 후나 되어야 제 사주를 봐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10년을 기다리기엔 마음이 급합니다. 2018년은 2년 뒤인데 5년간 재발을 하지 않아야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토가 많은 제 명식, 현재 대운도 병진 대운, 2년 뒤인 2018년 세운에 떠있는 두 개의 토가 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나쁜 영향이 예상된다면 저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조심하며 대비해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점쟁이가 예언한 남편의 생사에 관한 것입니다. 남편은 양력 1975년 12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을묘년 정해월 정해일 을사시생이시고요. 몇 달 전 걱정이 많고 무언가에 기대고 싶었던 저는 지인의 소개로 어떤 점쟁이에게 가족의 사주를 보았습니다. 저는 오래 살고 아들은 좋은 운명을 타고 났다고 하여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대로만 되어라 마음속으로 빌었지요. 그런데 그 점쟁이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남편이 단명한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고 물었더니 충격받을까봐 말 못하겠답니다. 그러면서 부적값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500만 원에 좌지우지 될 리 없다는 생각에 무시하고 넘겼지만 심란하여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픈 것도 모자라서 남편이 단명한다니. 헛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만에 하나 우리 부부가 잘못되면 우리 아들은 어떡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큰 병에 걸렸지만 저는 원래 건강 체질이었고 오히려 남편이 온갖 병치레를 달고 살았기 때문에 점쟁이의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서 끙끙 소가리를 하다가 남편에게 털어놓았더니 점쟁이에게 500만 원을 갖다 주면 속 터져서 단명할 것 같다고 하여 함께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내심 마음에 걸리는 눈치입니다. 남편은 예전에 음악평론가 강원님의 팬이었다고 합니다. 강원님이 명리학 강의를 하시는 것을 알고 무척 반가워하더군요. 선생님께서 단명한다는 헛소리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남편의 명식에 건강이나 사고에 대해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지요? 잠 못 이루는 우리 부부의 긴 고민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그 두 분 명식과 또 아드님 명식을 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예. 지금 이 사연은 예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네. 먼저 힘을 내시라고. 네네. 일단 먼저 이 얘기는 먼저 하고 우리 은주 씨 얘기부터 들어보죠. 네. 그 하여튼 제가 몇 차례 그랬어서 얘기합니다만. 고소해야 할까요? 고소해요, 고소. 네. 이게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은 이건 진짜 최악질 범죄자들입니다. 예. 무슨 부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거는 전혀 완전 헛소리 개소리니까. 네네. 전혀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고소하세요. 그래서 정신적인 피해 보상비를 받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남편 걱정을 할 때가 아니고. 네. 그런가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남편은, 네.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혹시 이제 걱정이 지금 되셔서... 이제, 지금 딴또님이 지금 워낙, 지금 참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네. 근데 굉장히 씩씩하시네요. 그러게요. 예,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씩씩하실 수 있는 게 이 명식에 더 나와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 은주 언니님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분 그 사연을 좀 읽고요. 뭐 저는 이분이 왜 걱정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네. 그 젊은 나이에 이제 유방암이 걸리셔서 투병을 하셨는데 네. 그 암이라는 게 더군다나 이렇게 젊은 나이에 생기게 되면 굉장히 본인한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고 네. 그걸 잘 버텨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가 지금 한 6년 전에 저희도 네. 암 수술을 하시고 네, 네. 한 30회 걸쳐서 방사선 치료하고 네. 그다음에 항암 치료 7주차 이렇게 네. 받는 걸 제가 옆에서 굉장히 병수발을 하면서 봤는데 네. 항암 치료 자체나 방사선 치료 이거는 정말 사람이 정말 이렇게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정말 네. 그런 정말 너무 잔인한 치료예요. 그리고 그걸 진짜 지켜보는 가족들도 힘들고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드시게 할까부터 시작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5kg 이상 그 항암 치료 기간에 네. 그리고 항암 치료가 끝난 후에도 한 두세 달 굉장히 고생하시고 한 1년 정도 돼서 회복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굉장히 저도 비슷한 과정을 옆에서 물론 제가 겪은 건 아니지만 네. 봤기 때문에 이분 사연을 읽고 굉장히 네. 되게 멋있는 네, 분이시네요. 굉장히 정말. 이 분이 이 명식에서 도대체 네. 이런 씩씩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일단은 네.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그런 원인은 일단 아드님이 굉장히 힘이 되신 것 같아요. 네. 동기부여가 네. 이제 아들이 어리고 그러니까 네. 이제 굉장히 자기가 힘을 내서 아이를 이제 서포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털고 일어나자라는 마음, 그러니까 모성애가 가장 강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명식을 자세히 보니까 이 월지의 통근한 식신의 힘이 네. 식신의 장생의 힘이 무한 긍정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가 깨끗하게 잘 쓰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무호는 약간 무호는 양인의 힘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의지가 강하고 네. 이런 때에 자신의 힘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분이 2015년, 2016년에 네. 지금 병이 이제 찾아오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네. 좀 불안해하시고 그렇게 네. 하시는데. 일단은 이분이 토가 너무 강황하신 분이고 수기운이 좀 없어서 네네. 수기운은 그 지장간에 있는 임수 정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임수기운이 이제 가뜩이나 없는데 네. 양옆에 오화도 있고 대운에서 지금
경진대운에 2015년 을미년에 이제 네. 유방암이 발병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보기엔 병진대운에 또 병화가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을미대운에 또 미토가 겹쳐서 들어오면서 네. 월지 지장간에 있는 임수를 좀 합을 해서요. 또 다시 재차 합을 하게 돼서 임수를 좀 묶어버린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유방암이라고 하면 네. 물론 다른 저는 이제 일반 의사는 아니지만 네. 제가 배운 짧은 내과 지식으로는 네. 호르몬하고도 관계된 질환이고 내분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질환이기 네. 때문에 여성 호르몬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내분기 계통이나 아니면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아마 발병을 하셨는데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 이제 그렇게 되신 것 같고 병신대운에는 네. 병신월에 또 발병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버티칼로 대운, 세운, 월운까지 병이 네. 버티칼로 네. 들어와서 굉장히 화기운이 세면서 나머지 그 지장간에 정말 힘든 임수를 또 공격을 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토를 살려주잖아요. 토를 생해주기 때문에 토는 또 토가 또 여성의 자궁이나 이런 쪽을 또 자궁 유방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또 난소. 그러니까 이분은 토하고 수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토가 과다하고 수가 부족한 관련된 그런 질환을 앓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뭐 그래서 이제 2018년에 또 무술 연이 들어오는데 네. 이때 걱정되는 거 너무 당연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수의 기운을 좀 보충하고 네. 토의 기운을 좀 설기시켜줄 수 있는 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토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식신의 기운을 활성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좀 여기 여태까지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요양이나 뭐 이렇게 정신적인 그런 네, 뭐 산책도, 네, 산책도 하시고 그런 거 쓰시는 것도 좋고 네. 또 금에 관한 그러니까 금식신을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는 수 기운을 보충하는 것도 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수 기운을 보충하려면 이제 가장 할 수 있는 것과 네. 그 가장 손쉬운 것은 음식과 또 잠자리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수기운을 좀 보충할 수 있는 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하시겠지만 네. 남편분 명식을 좀 봤더니 네. 남편분이 또 1월지 해수로 네. 해수 강조네요. 예, 예. 그래서 좀 남편분하고도 좀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특수관계인하고 관계나 아니면 자신의 먹거리 예, 네. 이런 거나 뭐 잠자리나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식신의 장생에 긍정적인 힘을 마구 발현할 수 있는 일을 네. 정말 적극적으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서쪽에 있는 바닷가에 이사를 네네. 간다던가 뭐 이런 생각도 제가 그냥 앉아서 해봤는데 네. 뭐 인천 좋겠네요. 인천. 아, 인천 지금 아닌가요? 태어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태어나셨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 그렇게 좀 일단 선생님 말씀을 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차피 지금 월간에 너무 강하게 식신이 있기 때문에 식신의 장생의 기운이 깨끗하게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난관에도 이 식신의 긍정성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무조건 화이팅입니다. 네. 저도 보태서 화이팅입니다. 예, 굉장히 소상하게 보내주셨는데 네.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가령 네. 원곡과 대원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면 네. 안토님 같은 경우는 그 월주 경신 식신을 제외하고는 전부 화토잖아요. 그런데 네. 35 대운까지 5, 15, 25, 35, 45 년이 전부 화토 대운으로 갑니다. 네. 이거는 정말 그 화토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왜 이제 2015년에 왔어요? 덜컥. 네, 네. 2015년도 아까 우리 지적해 주신 을민년이란 말이에요. 8월 달에 이제 미토의 기운이 강해질 때. 네. 그야말로 아주 뜨거운 땅의 기운이 강해질 때 결로 발병을 한 셈이 3기 판정을 받으신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그 이런 본래 신강하고 화토유기운이 가득 찬데 대운까지 화토유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연속으로 이렇게 40년 정도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이와 관련된 많은 어떤 질병이나 혹은 사고를 피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네.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분은 왜 버텼나? 네. 39세 될 때까지. 네. 사는 곳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인천에 사셨다고 네, 했잖아요. 네, 네. 사는 곳이 금수의 균이 강한 곳이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특수관계인 만큼이나 자기가 사는 곳, 자는 곳이 중요하다. 근데 이분이 언제 발병을 했냐면 대구로 옮기시고 난 뒤에 발병을 했어요. 남쪽으로. 아... 네, 그것도 네. 대구는 굉장히 화의 균이 강한 네,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 이제 발병하시고 난 뒤에 네. 꽃박 1년의 시간 동안 대학병과 요양병원을 오가면서 투병했다는데 네. 어디 그 지역이 어딘지가 없어요. 아, 서울 쪽으로 오셨는지 아니면 대구에서 그렇지, 대구에서 계속 받았는지. 그런데 아, 네. 제 느낌에는 네. 아마 대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 쪽으로 네. 오셨겠죠. 네. 아무래도. 왜냐하면 그랬으면 이렇게, 이렇게 씩씩하게 받고 또 밥도 잘 드시고 네. 또 치료 효과도 좋고 심한 부작용도 없을 가능성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제가 아직 확인 안 해봤으니까 네. 몰라요. 네. 만약에 네. 만약에 우리 딴뚜님이 이때 네. 그 항암 치료와 요양을 한 곳이 대구가 아니고 아닌 곳에서 받으셨다면 네. 뭐 서울이든 인천이든 다른 네. 지역이든 네. 받으셨다면요. 그러면 무술년에 대한 답이 나오죠. 2018년에 대한 답이 나오죠. 어떻게? 예.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옮기셔야 됩니다. 사는 곳을. 사는 곳을 옮기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어차피 본인이 그런 또 이제 자궁에까지 다 이 그 유방 자궁 전부 다 토, 그리고 토와 관련된 네. 영역이거든요. 네, 네. 어차피 지금 육아도 좀 힘드신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그 비록 아드님이 굉장히 눈에 밟히시겠지만 네. 갑자기 아드님하고 따로 떨어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드님이 토익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강하기 때문에 지금 잘 떨어지신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런 정도로 네. 하고요. 그래서 그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막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등등 또 남편 직장이 지금 대구인 것 같으니까 또 원하시던 직장이라고 또 원하시던 직장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좀 말해주셨으면 그냥 나한테 도움이 됐을 텐데 네. 하여튼 그래서 남편분이 갖고 있는 해수나 이 목의 기운은 이 딴돈님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남편분이 지금 이제 개수대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또한 도움이 되겠죠. 네. 하지만 좀 부부간에 좀 떨어지더라도 네. 또 자신 떨어지더라도 네. 또 낳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치료를 받고 요양하셨던 곳이 대구가 아니시라면 네. 이거는 거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옮기시라 서쪽으로. 네네. 서북 쪽으로 옮기는 게 지금 금의 힘으로 버티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분은 네. 지금 금의 기운이 전혀 안 들어왔어요, 평생. 네. 근데 워낙 본인이 갖고 있는 금의 기운이 네. 그야말로 철줄을 박은 금의 네. 기운이기 때문에 뭐 합충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깨끗하게 그냥 땅에서 하늘로 이르는 기운이지 않습니까? 네. 이 강한 식신힘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엄청난 사실 이 나이에 정말 그 보기 드문데 이런 낙천성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금기운을 더 강화시켜서 이 금기운이 자연스럽게 수기운으로 흐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금기운이 강한 곳, 금수의 기운이 강한 곳으로 가는 걸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요. 네. 그래서 저는 본가가 있는 인천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네. 인천에 아직도 본가가 있다면. 네네. 좋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약간 부부 사이에 조금 뭐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나 이렇게 좀 떨어지는 네. 한이 있더라도 네. 옮기시고 특히 이제 이 무술년에 들어가기 전에 네.
아, 정준 내년이 정준년인데 네. 좀 일찍 좀 무술년 전에 좀 옮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이렇게 그 이렇게 암으로 3기 정도의 유방암 이렇게 발병되고 또 자궁에도 또 기형종에서 난소 제거 수술하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무슨 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은 옵니까? 줍니까? 그런 거 병원에서? 병원에서요? 어. 뭐 원래 제가 저희 아버지 항암 치료할 때도 뭐 속설에 의하면 제가 제가 치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속설에 되게 솔깃하게 되는데 뭐 고기를 먹으면 암세포가 더 커진다더라라든가 뭐 그러니까 식물성 위주로 먹어라든가 근데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잘 드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뭐든지 근데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또 그 수기운을 보충하는 데는 돼지고기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난소의 저 기형종은 양성이라서요. 그거는 적출을 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신경 쓸 거 없고 오히려 이제 그 암매 재발만 그렇죠. 그것만 잘 신경 쓰시면 뭐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요. 그 저는 이제 금수의 기운이 좀 강한 음식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자는 곳, 사는 곳이 중요하고. 네, 네. 그러니까 머리를 좀 서쪽으로 두고 자는 주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북서쪽. 예, 북서쪽. 근데 서쪽이 더 지금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요. 예. 왜냐면 수는 쉽게 말하면 음이고 금은 현찰이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은 현찰을 쫓아야 될 때죠. 네, 네. 확실히 확 들어오네요. 네. 어음이 뭐야? 그리고 이제 이 그런 금 기운이 강한 음식들도 왜냐면 인천 같은 데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해산물 같은 거 많을 테니까. 생선 뭐 이런. 생선류, 어패류, 어패류들 그리고 이렇게 뭐 미역 같은 해조류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김치가 최고의 금의 식품입니다. 김치 깍두기. 네. 이런 계속 좀 골고루 드시되 좀 피해야 되실 것은 이제 단맛의 성분이 강한 거. 네. 그다음에 소고기. 네. 특히 이렇게 막 그 마블링된 뭐 이런 소고기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런 그 지방분이 많은 소고기나 뭐 이런 단맛이 강한 것들은 좀 가급적이면 해주시고, 우리 그 조선간장 있잖아요, 조선간장. 네. 이 조선간장이 들어간 그로 조리된 음식, 뭐 그게 나물이 되었든, 뭐 찌개나 국이 되었든, 그런 것을 좀 좀 자주 섭취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아주 중요한 그것보다 이 모든 것을 우선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금식신의 마음을 가지는 거다. 네. 여태까지 해오신 것처럼. 네. 일단 그 금이 갖고 있는 그런 진짜 글자들의 강철과 같은 낙천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점집 같은 거 이런 데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왜 가 그런 데를. 그런 날 가면요, 이게 또, 이 특히 멀쩡한 사람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 그럴 것 훅 가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진짜 정말, 잔인한 얘기예요. 고소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데 그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그러면서 지금, 딴돌이면 뭘 하시는 분이신지 어느 쪽 뭐에 관심 있는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서 네, 직장이 있으셨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근데 뭐 현재... 지금이 사실 편인 지금 귀신이긴 하지만 편인의 대운이거든요. 네. 그럴 때 좀 그 식신의 어떤 그런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어떤 거냐면요. 그림을 배워본다든가, 악기를 하나. 음악이 더 식신하고 맞을 것 같아요. 악기를 하나, 다뤄본다든가. 그러니까 특히 쇠로 된 악기. 금관 악기나 이런 거. 뭐 금관 악기는 좀 힘들다. 힘드니까. 그래서 기타 같은 것도 세죠.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악기 같은 거를 드럼 좀, 어때요 드럼? 뭐 드럼보다는 이런 하여튼 그런 그 님이 하고 싶은 걸 얘기하지 말란 말이야. 죄송합니다. 그런 악기 같은 걸 하나 배워보시는 거 굉장히 좋은 큰 도움이 네, 될 것 네, 같아요. 음악 쪽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이제 이 낙관성을 사실상 감성적으로 강화시키는 네. 거죠. 왜냐하면 특히 음악이 좋겠네요. 음악은 이제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면서 증명 완성되는 예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자세가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에서 뭐 아무리 투병도 삶이니까 저도 뭐 한 2년 정도 투병해봤는데요. 네. 투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어떤 약을 먹고 뭐 이런 것보다도요. 그 시간을 나의 것으로 하느냐, 병의 시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투병 중인 사람도 삶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투병 중일 때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 자기가 주체적으로 그 시간을 지배하는 거. 그래서 시간을 자신이 가질 때, 우리가 말로만 뭐 낙천성 이런 얘기는 다 쓸데없는 네. 얘기고요. 진정한 낙관성은 시간을 자기의 시간에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게 진정한 낙천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을 지배하라.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궁금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식사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드시는 게 반찬이 아니라 뭐 밥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밥을 뭐 어떤 식으로 지어주시는 거죠? 특히 금의 기운이 제일 좋은 것은 현미입니다. 현미와 율무, 수수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넣어서 밥을 작곡을 하는데 여기에 포인트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현미는 도정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이 꼭 유기농 현미를 사야 합니다. 그냥 쌀을 먹어도 되는데 현미는 농약을 그대로 섭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면역성도 좀 많이 떨어져서 꼭 유기농이나 무농약 현미를 사서 그래봐야 뭐 가격 차이는 몇천 원밖에 안 나요. 그 밥을 굉장히 꼬박꼬박 이렇게 그 아침 점심 저녁을 나누어서 드시면요 그 이상 그 좋은 보약이 없어요. 저는 실제로 그걸로 꽤 많은 걸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저때 한번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지금 불교 경전을 또 읽고 계시다고 편의를 쓰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아 좋아요 그런 거. 그런 성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불교 경전 그런 걸 읽는 것은 계속 수기운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작업은 굉장히 좋은 그 작업. 남편분이 보니까 남편분이 용신이 금토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남편분하고 같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운이 금기운이니까 남편분 직장이 아주 손해를 보지 않는 한은 남편분도 금 쪽으로 가시는 것도 왜냐하면 남편분한테도 동남 쪽은 별로 안 좋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진지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면 두 가지 다 얻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남편분한테도 예, 그 집을 사는 그 집을 옮기거나 그런 일터를 옮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일단 두 분한테 공통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기운이고 그래서 그 금을 쓰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정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어쨌건 되게 씩씩한 모습이셔서 네, 굉장히 네, 뭐 참. 예. 아우 그 식신의 힘이 정말 이런 거구나. 저 상관만 있는 저로서는 정말 정말 부럽습니다. 식신의 이 긍정성은 굉장히 인생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마지막 명리 주점 있는데 되게 알찬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한번 해보시니까. 예, 뭐 오늘 아주 참 좀 마음은 무겁지만 단토님이 또 씩씩하게 또 회복하셔서 또 다른 차후에 또 그런 씩씩한 사연을 올려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언니님은 어떠셨나요? 아, 저 일단 또님 그 여태까지 그 대운이 좀 이렇게 네. 힘드셨을 텐데요. 네. 그것만 좀 버티시면 이제 조금 좋은 이제 풀리는 대운이 오시니까. 그리고 네. 기부신 대운이라고 하더라도 세운에 따라서 또 네. 예, 굉장히 또 그 좋은 기운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예, 뭐 충분히 힘내실 수 있고요. 뭐 지금은 또 신금신이나 예, 네. 신의 올해, 신금의 예, 기운이 굉장히 강해질 테니까. 예, 그리고 내년에 또 유금이 오고 그러니까 뭐 그때 충분히 체력 보강 잘 하시고 긍정적인 그 기운을 많이 받으셔서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아니 제가 오늘 전체 방송에 소감을 여쭤봤는데 계속 저희가 예. 딴두님한테 꽂혀가지고 아, 예. 아니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언니님이 엄청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어제 밤에 통화하고 오늘 또 아 제가 굉장히 신약한 사주고 신약한 상관 그다음에 신약한 상관이고 재성이 정제가 굉장히 좀 네. 이렇게 아니 근데 네, 의외로 막 네. 오시기 전에 막 말을 더듬으면 어떡하나 막 걱정을 하셨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지금 원래 했던 것처럼 아니 원래는 좀 말을 더 걸게 하는데 이게 네. 방송이기 때문에 아. 굉장히 정제된 네, 매우 저도 느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공부 많이 됐고요. 네네. 명리학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네. 저는 그래요.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나 특히 과학이나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명리학이 이미 결정된 거 아니냐. 네? 네. 그건 명리학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네.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편견 없이 좀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도록 더 열심히 네. 공부해서 네. 누구나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네. 자기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명리학에서 배웠고 네. 예.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네. 다른 사람한테 되도록이면 힐링이 되는 그런 상담을 좀 해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환자의 치아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 아우, 저 치아 한 21년 치료했더니 정말 죽겠어요, 정말. 이제 그거보다 네. 네, 좀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 많이 친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너무 그 클리셰적인 말이지만 정말 환자의 일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환자의 마음도 같이 들어주는 것만도 충분히 네. 힐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월지 상관답게 수다를 떨면서 아. 환자하고 또 그다음에 제 주변 사람들하고 오늘보다 나은 네, 그런 앞날을 위해서 네. 좀 이렇게 치유하는 상담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네. 네. 아, 건강한 명리 공부가 어떤 제자분을 나을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절절하게 느꼈고요, 강호 선생님. 방송력에 방송 되게 위대해 보이시는데. 근데 방송력에 방송 끝나고 나면 완전히 있다, 완전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가. 모르시겠지만 아까 막 선생님 혼내시고 언니가 막 선생님 혼내셨잖아요. 언제? 다 녹음 다 됐어요. 아, 아니요. 아니 저는 그 스승님한테 어떻게. 아 근데 워낙 또 두 분이 같이 계신 걸 제가 좀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아 오늘 어느 때보다도 진짜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유익하고 네. 유쾌한 명리 주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막 가시려고 벌써 준비 다 하셨네요. 네. 네. 배고프시기 식사도 때문에. 다 끝나셨고 1차 식사가 끝났기 때문에 네. 에피타이저 끝나셔서 이제 본식을 드시러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또 녹음해 주시느라 두 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아, 마지막 명리 주점이라서 빨리 못 끝내겠는데요. 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어쨌건 그 저번 방송이 지금 올라갔는데 댓글에 뭐 몇 달을 쉬시나요? 뭐 계속 여쭤보셔서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딱 한 달 쉬거든요. 9월 30일에 마지막 녹음을 하고요. 그 에피소드가 올라가고 나면 10월 한 달을 저희가 쉬고 11월 초에 바로 시즌2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길진 않을 거고요. 또 한 달 동안에 좀 쉬기도 쉬고 준비도 많이 해서 더 좋은 명리 주점으로 다시 또 명리 주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명리 주점인데 깜빡 놓치고 갈 뻔했습니다. 선물 드려야죠. 파인프라 치약 칫솔 세트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 선물을 받아보실 분은 첫 번째 사연
주셨던 파솔라시님과 마지막 사연 주셨던 딴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쪽지로 주소 여쭤보겠습니다. 꼭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